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아마 오늘 올라간 오전에 새벽이에요. 아무튼 오전에 올라온 아빠손 사장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플렉스 샤프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디어 어제 만들고 오늘 개시를 합니다. 지금 보이는 구성은 이렇게 파파가스 탐지기 가방에다가 이렇게 되게 드릴하고 요 이제 오거랑 지금 노즐 이렇게 해서 일단 담아봤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아무튼 여기 아파트에 싱크대가 역류한다고 해서 바로 이걸로 이제 작업하려고 합니다. 오늘 날을 하나 더 만들었으니까 노즐 하나 더 만들었어요. 만든 노즐이 뭐냐면 외날을 하나 만들었어요. 외날 하나짜리 외날을 만들었고 앞에 이제 원형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절단을 해서 좀 앞에 이제 이물질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또몇 가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날 하나, 그다음에 쌍날, 두 줄, 한 줄, 두 줄, 그다음에 세 줄,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자 이제 현장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자마자 바로 파파 샤프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하고 처음이에요? 막힌 게? 입주하고? 예, 처음? 예. 이제 다 치워야 돼. 아, 예, 나. 좋아, 처음. 알아서 할게. 이게요. 음식물 분쇄기로 쓰시나요? 예? 분쇄기 쓰세요, 지금? 안 써요. 안 쓰세요. 쓰지 마세요. 이거 믿고 쓰시다가 더 막히니까. 저기 뭐요? 한번 묻으니까 세서. 아, 이것도 뒤에 있네. 사다가. 아이고야. 다시 꼈어요. 아. 작업하기 참 힘든 데 있네. 하, 나는 진짜, 씨. 얘네들, 아우. 예민증에 이렇게 친걸 어떻게. 그러니까. 아, 싱크대라도 좀 나중에 잡을 때, 좀, 편할, 그런가. 아이고, 물 한번 내려볼게요. 그 내리자마자, 아니, 거기 안 해, 안 해도 돼. 야, 어째 여기서 해야 돼. 아, 씨. 작업하기가 좀 힘든데. 일단은. 맞냐? 그치? 뒤도 예, 네, 제가 알아서 할게. 그냥 보고 계시면 돼요, 그냥. 예. 네. 이리로 나와 계세요. 예, 예. 네.
예, 우발 타네요. 거기가 영... 젖었더라고요. 아, 역류하는 거예요. 예, 막힌 거예요. 그 아저씨 할 수 없다고? 아, 그렇죠. 네. 관리실 할 일은 아니에요. 전문가, 아, 전문가만 하나, 이건 관리실 할 일은 아니라고. 네. 예, 전문가를 떠나서 이건 관리실 할 일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후레쉬를 이렇게 합니까? 예, 역류가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저렇게 하니까 보이. 봐봐, 아이고 참. 나는 저기... 마늘 깎게요. 네네, 일 보셔도 돼요. 내가 이따가 뭐. 예, 그럼요. 예.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럼요. 우리가 이따가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사님 다음에 사세요. 예. 사장님. 저는 그냥 시원한 거 있으면 시원한 거만 한 잔 주시면 돼요. 아, 시원한. 아, 시간 없어요? 물. 아니, 저, 아니, 물이라도 좋아요, 물. 음료수를 안 먹어. 아니야, 물, 물이라도 주시면 좋아, 물이라도. 아유, 와, 아따. 어, 이거 아예 그냥 막혔네. 예, 예, 안 어, 내려가네. 아예 안 내려가네. 그 아저씨가 이걸 했어요. 빼갖고 이걸 했는데. 예, 예, 예. 아니, 아니. 아니에요, 여기가 막힐래. 거기 막힌 게 아니더라. 예, 예. 그래. 예. 예. 그러면 저 우리 매실 좋아하셔요? 아우 저 누님 말씀드리면 저는 어디 가서 가려서는 저기 못 얻어먹고 살아요. 주는데 다 먹어야 돼. 아, 아니 저기 네. 차라리 누가 시원한 거 좀 달라 그러시죠? 네네 아무거나 드셔도 돼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나요? 혹시? 기름진 거요? 네. 생선 요거는 왜 요거는 왜 뺐어요? 이거? 빠진 게 아니라 걔가 그렇게 밀려서 어디? 아 밀렸다고? 아 네. 이쪽 안에 들어간 거네. 그럼 이쪽으로 당겨야지. 네, 이렇게. 어머나. 그냥 당겨야지. 밀렸으면. 밀렸으면 당겨야지. 왜냐면 이쪽 안쪽에는 안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밀려 나간 거예요.
아니 뭐 사장님이 오셔서 이게 해결해. 아이고 웬일이야. 근데 요만치 벌어지더니 계속 그렇게. 아 밀려 나갔구나. 엄마야. 아차 땡기고. 땡기시고. 아유 세상에. 블로그에다가 글을 굉장히 재밌게 쓰셨어요. 네. 사장님인가? 네, 거기 사장님이에요. 저도 이제 하고요. 네. 나중에 다 올리시면 또, 어, 그래도 대전에서는 다 이름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네. 저는 유튜브 방송도 하고요. 아, 그러세요? 예. 네. 젊어서 그런 거 잘하시나 보다. 아, 그렇게 젊지도 않아요. 막 다 알고. 아우, 나시니까 저거 하고 있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설계를 하려면 날씬해야 돼요. 좁은 데 들어 많이 들어가요. 날씬하시네. 근데 이렇게 스포츠하시지. 아유 세상에. 자. 언니 아니 저게 신기하다. 저 잡아다니니까 나오는구나. 아이고 그 생각을 하셔서 어제. 어야 꽉 막혔네. 자자. 아니 우리는 그냥 생선 튀긴 기름 도른 것만 해도 뭐 났는데. 네. 밑에서 막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여기 제가 봤을 때는 밑에서 막힌 건 아니고 여기서 막힌 것 같아요. 우리가 네네. 네. 여기서 막혀 밑에서 막혔으면 다른 집지도 올라가죠. 아, 네. 아유, 아유. 네. 자차. 조금 물 주면 또 아래층에 물. 그쵸, 이제 물 떨어져요. 부수된다고 이제. 네. 아니 아니. 그 찬 거 좀 주세요. 예 예. 기름 같은 거 버릴 때 조심해야 돼.
네, 1차적으로 막힌 건 다 뚫었어요. 예, 네, 이제 오버헤드 안 해요, 일단. 예, 네, 나머지 이제 그, 좀. 그 저기 호수가. 네네. 깊이 들어갔나 좀 봐주실래요? 뭐 호수가? 그 물 내려가는 호수. 예, 깊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예, 지금 빼고서 제가 넣은 거예요. 아, 예. 그래서요? 예, 그럼 거기다 물 넣죠, 이거를. 아니, 그 얕혀서 물이 넘어왔나 싶어요. 아니, 아니에요. 절대 넘어올 수 없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가 막혀서 그런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좀. 그리고 이제 배가 네. 동맥경 하나 네. 걸린 거죠? 네, 그렇죠. 네, 한번 또 뚫을게요. 자. 아, 카메라 아니고요? 내시경인가 봐요, 그게. 아, 이거요? 이거요? 네. 아니요. 이거는 앞에 이제 청소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 앞에 막 털면서. 아. 예, 기름을 다 털면서. 예. 아. 예, 회전하면서. 아우, 참, 얘네들도 진짜, 배관을 빼놓을 때 좀, 으으! 차차. 간단히 막혔네요. 아, 그래요? 어, 엄청 막혔네. 아니, 뭐 그렇게 벌어오는 거 없는데. 아. 아유, 옛날부터 막힌 게 문제가 됐나 보다. 먼저 사람 살 때부터 막혔어. 아. 간단히 막혔. 우리야 뭐 공국 같은 거 잘 안 끓여 먹어.
내 기름을 털면서, 예. 이 기름이 굳으면요, 돌 같아요, 돌. 보시면 요게 이제 이 배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돌면서 터져 다 해주는 거예요. 예, 기름을 다. 잠깐만요. 이제 석션 한번 당기고. 어디로 놔야 되나? 아이고, 씨. 얘기하지 어떤 거 내가 둘러드릴게. 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잘 내려가. 물 안 타고 잘 내려가자. 네. 우리 안 털려고 그러잖아요. 여기 잘 내려가. 예, 네. 안 차고. 아, 잘 내려가. 원래 구배가 좀 안 좋구만, 얘가. 예? 구배가 안 좋아요. 구배가. 그러니까 뭐냐면, 배관이 이쪽이 높아야 되는데, 여기가 낮아. 아... 예, 예. 그러니까는 되게 막히는 거예요. 원래 구배만 좋으면 막힐 일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고객님은 앞으로 조심히 쓰셔야 돼요. 여기 배관은 위험한 배관이니까. 아시겠죠? 아... 예. 아니, 어떻게 앉을 수가 있어? 원래 다, 아파트들 보면 막힌 집들이 다 그래요. 배관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기울기가.
그러니까 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구배가 생기는. 그치, 역구배예요. 역구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집은 안 그런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역구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조심히 쓰셔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막힌 집들은 다 구배예요. 구배인데 이게 뭐냐, 평이잖아요. 차라리 기울여서 생각하면 평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반이 물이 차 있어요, 항상. 아~ 네, 그러면 여기서 기름이 굳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오히려 자주 사용한 집들이 오히려 안 막히고, 썼다 안 썼다 썼다 안 썼다 한 집들이 잘 막혀요. 오히려 쌓이면. 쌓이면서 기름이 굳어버리거든. 아~ 근데 차라리 계속 쓰는 집들은 반이 쌓이면 물을 내려보면 그 반이 또 나가고 또 차고 차 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기 때문에 기름이 쌓일 일이 없는데, 뭐 살림을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 사람들은 네. 오히려 더 막혀요. 아~ 더 굳어요. 예. 우리가 그래, 살림 잘 안 하니까. 아, 그래서 여행 갔다 온 다음에 막힌 집들도 많고. 예, 아, 예. 이해가 가. 예. 얘가 조금 기울어야 대관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쵸, 여기가 높아야 되는데. 내려가요? 아니 아니, 여기서 한참 쪽 갔다가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공용관으로. 아, 수평으로 내려갔다가. 그치. 좀 각각 대관이에요, 동마다? 아니 이, 여기 이 라인에 한 라인이 같이 뜨는 거예요. 아, 예, 한 라인이 같이 내려가면 거기, 고객님 댁이 나와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나가서 쳐가지고. 저기서 이제 꽂아지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요 구간이 낮은 거예요. 아.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아.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아, 난 설거지할 때 뜨거운 물을 쓰는데. 네, 뜨거운 물 항상 좀 저기 씻어서, 아니 저기 뜨거운 물 항상 이렇게 미리 다 쓴 다음에 좀 더 버려주세요. 자, 보시면. 아까 여기 깨졌잖아요. 이게 다 기름이에요. 아. 여기 다 기름이에요, 이게. 이 덩어리들. 이게 밑에 바닥에 이렇게 아까 굳었던 거인데, 제일 다 움직인 거죠. 굳어온 거를 막 털어가지고. 네, 그쵸. 네. 근데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예, 예. 기름 덩어리. 요게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거기 관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항상. 예, 아. 그러니까, 예. 굳어 있잖아요. 항상 조심해서 쓰시고. 자. 기름 그런 거 할 때는 뜨거운 물 나중에 한 그럼요. 확 버려요. 예, 한 번 확 버려. 그래서 차면 내려주고 차면 얘는 다음 물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안 내려가요. 아 그렇지. 예, 다음 물이 오기 전까지. 이렇게 빨듯하니까. 그렇죠. 다음 물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 물은 안 내려가요. 아, 다음 물이 무조건 들어. 가끔 이렇게 모았다. 이해가 버리고 그렇죠. 예. 이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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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배관에 웬만한 물만 차 있게. 누적이 안 돼. 그렇죠. 예, 음식물 쓰레기들을 설거지하고 바로 물 내려서 그만 하지 마시고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뜨거운 물을 한 두세 번 더 버려주면 그 앞에 내려가고 그치요. 그 쌓였던 게 밀고 나가고 물만이라도 있으면 굳을 일은 없어요. 근데 설거지 잘 한다면 그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만 하시는 거예요. 아 예. 무슨 예. 아 그런 걸 모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막힌 집들은 다음부터 조심해서 써요. 제가 다 알려드리고 와요. 네. 그리고 지금 들어보세요. 소리 들리죠? 여기. 예. 이게 뚫린 거예요. 2층에 지금 쓰는 물 그 소리.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막혀 있으면 이 소리가 안 들려요. 아. 예. 아, 소리가 나. 예. 우에서 지금 물 내리는 소리 들리시죠? 예. 우에서 바람도 나와요 지금 바람도. 예. 우에서 뭐 쓰나 봐. 예. 지금 이 라인은 다 그렇겠네요? 아까 집집마다 틀려요. 어떤 집들은 원래 싱크들 잘 안 써가지고 안 막히는 집들도 있고, 아예 안 설거지 안 한 사람들은 구배가 낮은데도 안 쓰는 집들은 뭐 안 막히는 거. 근데 오히려 자주 있잖아요. 이제 자주 쓰는 사람 괜찮고. 예. 쓰다 안 쓰다. 예. 예. 고였는데 그냥 내버려두니까 그게 그런구나. 그리고 막히는 집들의 원인은 거의 99%가 구배예요, 구배. 높이가 안 맞는 거야, 높이가. 아. 네. 요 위치는 어디예요? 아, 여기는 바로 밑에. 바로 밑에예요, 여기. 제가 한번 넣어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안 들어가네. 여기 밑에가 바로 꺾여 있어서 안 들어가요. 네. 아, 간이 꺾고 아니라 꺾고 그래서? 예, 네, 들어갔죠. 자, 이제 들어갔어요. 제가 꺾지 넣었어요. 자, 이제 같이 보실게요. 자, 보세요. 깨끗하죠? 네. 네. 아 보시면 여기 물이 차 있죠? 아, 예. 설명해 드린 데 딱 이거예요. 지금 요거 물 보이시죠? 예예. 예.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거예요. 배관에 항상 중간쯤 이만큼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다음 물이 오기 전까지 절대 이 물이 안 빠진다고요. 자 그럼 보시죠.
이 물이 나가기 위해서는 네. 다음 물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만일에 저게 기름 끼는 물이 그냥 있었다. 이가 아까 지금 빼는 찌꺼기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럼 쌓이고 물이 구배가 안 좋으니까 음식물 쌓였잖아요. 그러면 네. 물이 못 넘어가는 거예요. 턱을. 네. 이해가 갔어. 예. 그러니까 이제 설거지하고 나면 뜨거운 물로 한번 확 그쵸. 예. 내려가게. 예. 뜨거운 물보다 이렇게 좀 많이 담았다가 확 뻗어지는 확 보여지는 예. 시점에 찔찔찔찔 해갖고 아니 난 행주를 계속 몇 번 헹구기 때문에 확확 붙는데 잠깐 그래도 이사 온 지 12년 됐는데 그건 이제 막힌 거죠. 자 잘 보세요. 이 물의 흐름, 다음 물이 오기 전까지 물이 차죠 이제. 물이 차잖아요. 구배가 안 좋은 거예요 여기가. 여기. 이거예요. 이거 보시면 이거 이게 아니라 여기. 이거. 이 물이 확확 내려가줘야 되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거 구배를 잘못했구만. 예, 그렇죠. 평 구배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예. 그러니까 그럼 더 밑에가 막힌 거야? 지금 보시면 이제 이때 떠내려면 보이시죠? 예. 이만큼 물살이 속도가 약한 거예요. 지금 다음 물이 왔기 때문에 이게 나간 거잖아요. 에이. 다음 물이 안 나오면 이 물이 안 빠진다고. 에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예. 예.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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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가 막혔으면 이게 안 떠내려가고 여기가 차요. 예. 야, 물이 있어. 예, 여기 반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관을 따지면 동그란 게 있지만 지금 이만큼 찬 거야, 이만큼. 예. 항상. 예. 아시겠죠? 내려가지 못해. 예. 예. 이제, 그게 이제, 찌꺼기가 있으면 그 넘어가기가 어렵다.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혹시. 자, 그동안 기름이 여기까지 다 막혔던 거를 얘가 다 돌아가면 다 털어준 거예요. 이게 기존에 있던 기름 자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 예. 그러니까 우리만 써서 된 게 아니고 먼저 집도 그렇게 다.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사 온 다음에 왜 막힌다면 그거. 안 썼다가 쓰니까. 예. 구배가 안 좋잖아. 물이 차 있잖아 항상. 그죠? 싹 안 내려가네. 예. 여기까지 들어간다. 예. 깨끗이 여기가 입상관 아니에요. 예? 입상관, 공용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깨끗하죠? 아, 예, 이물질 하나도 없잖아요. 칸 깨끗하잖아요. 그죠? 얘가 다 안에 털어준 거예요. 엄청 깨끗하죠? 예. 예.
못하겠네. 자, 보세요. 여기는 물이 없잖아요. 그죠? 예. 네. 저 물이 있으면 자, 저 제가 일어나기 좀 그러니까 성문님 저 물 한번 틀어달라면 물 틀어주세요. 예. 뜨거운 물로 이왕이면. 예, 뜨거운 물. 예, 뜨거운 물로. 예. 어차피 기름기 없지만. 잠시만요. 뚜껑 덮지 말고. 아, 예, 그냥 틀어놓고 저 물 떨어지는 거 보여드리려고. 저까지 오는 거. 아이고, 맞다. 이게 아래로 보시면 돼요. 이게 뒤집힌 거야, 지금. 렌즈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오잖아요. 이제 오죠. 예, 물이 차죠? 예. 차죠? 구배가 안 좋은 거야. 에이. 구배가. 예, 구배가 안 좋은 거야, 구배가. 보면 아시겠죠? 예. 예. 이해됐어요. 예. 구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높고. 다니다가 이제 물 안 쓰면 가라앉죠. 그렇죠. 가라앉죠. 예, 그게 다 기름이. 예. 그 대신 물을 계속 틀면, 그나마라도 내려가는 거예요. 예, 물을 계속 틀어주면. 내려갔다. 예. 하지만 물만 나고. 예. 근데 다시 꺼주세요. 보시면 이제 점점 또 수위가 줄어들겠죠? 지금 여기까지 찬 거예요. 이제 이게 점점 줄어들겠죠. 자, 이제 내려가죠. 요원 씨, 이제. 지금 이제 이물질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물 저쪽으로. 네. 내려가는 소리가. 이게 이제 자연구배가 아니라 밀려 내려가는. 그쵸. 네, 물에, 순수 물에. 지금 천천히. 그렇게 해야지. 다 양해, 그냥, 다 원래 그래요. 그냥 예. 그래서 작업하는 사람. 그쵸. 예. 구배 안 보고 그냥. 생각 다, 예. 다 보세요. 이제서야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을 담아서 쓰시는 것보다 흘려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내리면 얘가 많이 나가지 못하니까 역류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물을 그렇게 그냥, 예. 한꺼번에 버리기보다는 물을 틀어놔서 쓰시는 게 낫다 이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한 번에 버리라는. 약간은, 그러니까 한두 번 이렇게 할지언정 그렇게 계속 막 담아가지고 한꺼번에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빠져나갈 여유는 줘야 될 거 아니야, 물을. 아, 예. 빠져 내려갈, 예, 내려갈 정도 여유는 주고 나서. 아, 내가 행주를 몇 번 빠르면 확, 확, 몇 번. 예. 근데 얘가 지금 다 밀어내지도 못한 상황에서 계속 물을 넣으면 얘가 이쪽에 오바이트 할 수도 있으니까, 아, 예.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어렵네. 예. 알고 나니까. 이해됐네. 예, 그죠? 예. 아유, 멋있으셨어요. 예. 뭐, 과일이라도. 아, 저거 일단 이제 정리할게요, 이제. 예. 이제 간이 깨끗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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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애쓰셨네. 빼야지, 이제. 빼는 게 이래야지. 간이 깨끗하네. 나중에 터는 게 있어야 되는구나. 예. 뭐하는 거? 터는 거. 파란 줄이. 예. 막 터는 게. 예. 저기 막 돌아가면서, 얘가 돌아가면서, 배관 안에서 다, 예, 다 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찍어내서 다 이제 블로그에다 다 올리시나 봐. 네, 그렇죠. 그래야, 어르신 뭐야. 그래야 다음 홍보죠. 그래야, 네. 우리도, 우리 장비 이만큼 갖고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요즘은 그래서, 그, 아니,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은, 이 고객님들의 이제 보는 시선 각도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 네. 예를 들어서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요즘은 다 이제 따져봐요. 예, 네. 심지어 이제 저희는 변기 내시경 다 보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다 또 내가 댓글 달아주는 거 없지 않나요? 예. 저기 혹시 변기 내시경을 보유한 데는 저희밖에 없어요. 저희는 다 만들었거든요. 변기 안에 뭐가 들어간지도 모르고 요즘은 뭐 변기 뚫어달라면 무조건 쓰시잖아요. 사실 이물질 들어가서 막힌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이물질 들어갔는데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쓰신다고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막혀가지고 안 뚫려서 오히려 변기를 교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안에 있는 이물질 먼저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작업 다 들어가요. 그런데 많은 그 뭐 들어가니까, 예. 대전 뭐, 예. 싱크대 막힘 이렇게, 예. 검색했거든요. 예. 그래요. 거꾸로 갈수록 물이 더 차잖아. 그러니까 역구배. 이제 이해하셨죠? 예. 예. 관에 막힌 건 없어요, 이제. 오늘 허리 엄청 숙이네. 날씬해서 다행이야. 저렇게 날씬 얼마나 좋아. 여자 같으면 아주. 아유, 근데. 모델감. 아유, 이런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살이 안 찼네. 아, 됐다. 아이고, 우리 아저씨, 나 전문가 불러야 된다 하는 말이 맞았네. 되게 보면, 이제, 일반 분들은 잘,
일단 무슨 문제가 아파트 특히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로 찾는 사람이 사실은 관리소예요. 네. 관리소 때 전화해요. 무조건. 네. 관리소에 다 해줄 거라 생각하고 일단은 뭐 어쨌든 해제 해주는 것도 있지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사실 관리소에 옆에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예. 네. 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예. 예. 네. 조심해서만 이제 조심해서만 쓰시면 되고. 어, 잘 많이 들어갔대. 그게 넘친 건 아니고. 아, 그 호수 넣는 거. 아, 그거는 용류돼서 그런 거구나. 아, 네, 용류예요. 아, 그 지금 많이 꽂혀 있어요. 예, 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네. 혹시 화장실 어디죠? 예, 거기. 여기 이거를 이걸 한데 전기에다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말씀하세요, 이거. 아, 그 문을 저기 내리려고 누르면 네. 여기 확 올라가갖고 내려올 때 남아가고 조금 올라가. 아, 이거요? 네. 아, 그 위치가 살짝 바뀌었네. 제가 한번 볼게. 네네. 아, 근데 막히는 거 같나? 아, 이거요? 아니요, 지금 안 내렸어요, 제가. 아, 막히면 제가 또 뚫고 가죠. 막힌 거 뚫고 뚫는데 엉덩이에 막히면 제가 또 뚫어드려요. 막히려고 했어요. 뚜껑이 어디 갔던데? 그래서 빼면 돼. 그거. 아, 뚜껑 주세요. 갖고 오고. 확인하고. 뭐, 이게 걸려서 다시 안 온다고, 이게? 예, 제자리 안 와. 그러면요? 제자리 안 오는 게 다. 돌아가는 거. 예, 그잖아요. 돌아가는 거. 돌아갔어? 돌아갔어. 돌아갔어, 돌아갔어? 응. 네,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네, 됐잖아요. 오잖아. 아, 네, 뚜껑 어디 갔어요? 그 옆에. 아, 네. 아, 와가지고, 이거, 마루도 껴주고 가고. 아, 그, 속이 어떻게 나와. 맨날 거기에다 붙였어. 이따가 제 명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상호가 집소리 달인이에요.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 진짜요? 네. 아직 이렇게 오도록. 지금 무섭나? 원래 볼래 전문이에요, 볼러. 네. 근데 볼러로 바꿔놓고 힘들어서, 예. 네. 어쩌다가 돈 벌려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어디까지 왔네요? 네. 이거 와서 다들 이거 막상 기술에서 얘기하는데, 막상 일할 때는 기술 안 따져야 다 돈이지. 싸게 타고 해요, 다. 예. 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돈 안 내면 돈 기술도 아니에요.
명함이고요. 네. 나중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애쓰셨어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날씨 네. 가셨어요. 아이고. 뚱뚱한 사람은 아, 너무 많아서 하얘요, 오히려. 아니, 좀 짜야 돼. 좋으신데? 예. 우리가 부러워하는 채. 먹어도 안 찌네요, 이상하게. 아이고, 우리 약 올리는 이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네, 잘 쓰시고요. 네. 조심해서 쓰세요. 네, 네. 네. 예, 예,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아, 아이고, 너무 맛있으셨어요. 아, 네. 네. 그럼 예, 주말 편히 쉬시고요. 예. 네, 예, 예, 쉬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처음 사용한 파파 샷부트, 이제 파파 샷부트죠. 이렇게 무사히 다시 가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이제 싱크대 하수구는 무거운 대전에 이제 뭐 타사 이제 스프링이라든가 전동 스프링 무거운 것들은 다 집어 던져 버리고 여기 가벼운 샤프트만으로도 충분히 내시경을 넣어봤더니 일체 기름 찌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 털어가지고 깨끗해요. 네, 이것으로 샤프트를 어제 만들고 오늘 게시한 현장입니다. 굿.